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이즈리얼 리롤 덱인데요. 이즈리얼은 1코어짜리이기 때문에 올해 모시킴 리롤을 해주면서 레오나, 타릭, 카르마, 이즈리얼, 애쉬의 삼성작을 보는 덱으로서 삼성작이 중요한 순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즈리얼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타릭과 레오나, 암라인들입니다. 카르마랑 애쉬는 굳이 삼성작을 안 보셔도 되는 기물 중에 하나고요. 올해 모시킴 리롤로 이즈리얼 그리고 레오나, 타릭의 삼성작을 끝냈다면 이렇게 리신을 추가시켜주면서 폭풍과 용술사를 섞어주시면서 용술사는 웬만하면 리신이 받게 해주세요. 이 상태의 덱만 만들어주셔도 삼성 삼성 삼성이라면 중반 타이밍은 무조건 잘 버텨지기 때문에 그대로 일단 8렙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8렙 구간에 가장 괜찮다라고 할 조합은 COU를 섞어서 6비치를 맞춰주는 건데요. 혹시나 탱템이나 남는 AD 딜템 쪽이 있으면 COU한테 주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롤 덱 특성상 8렙까지 왔을 때 요런 애들이 핵심적인 애들이 아니라면 어차피 2성, 3성 더 이상 볼게 없기 때문에 9레벨을 노려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9레벨을 갈수 있는 상황이라면 바드를 추가시켜주면서 COU와 신비술사 그리고 1길드를 받아주시면서 CC기 용도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코어짜리 애들 핵심 애들한테 줄 템을 빼고 남는 템들이 거의 다 AP 딜템 쪽이라면 COU 대신에 아오신을 써서 남는 AP 딜템을 써주시면 되고요. 아오신을 넣어준 상태라면 오른을 넣어서 6폭풍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덱의 아이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즈리얼한테 가장 좋은 템은 대천사라고 할수 있는데요. 암라인 탱커들이 진짜 오래 버텨주기 때문에 대천사로 주문력을 펌핑해가지고 이즈리얼이 딜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태틱을 써주셔도 초중반 피 관리에 도움이 되고 나중에 마저가까지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스태틱도 굉장히 좋은 템이고요. 마지막 템은 복원으로 해놨는데 굳이 이렇게 정해진 아이템들 말고 대천사 대천사 대천사를 주셔도 되고요. 대천사 대천사 총검, 대천사 대천사 거학, 대천사 스태틱 거학 약간 이런 식으로 AP 딜러한테 괜찮은 템들은 다 박아주셔도 좋으니까 상황에 맞게, 아이템에 맞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암라인 탱템인데요. 보통 타릭보다는 레오나한테 주는 게 효율이 더 좋긴 합니다. 대신 레오나가 2성밖에 안 됐고 타릭이 3성작이 된 상황이라면 타릭한테 주는 게 맞겠죠? 탱템으로는 워머그, 용발 이두 개까지 주신다면 진짜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고 막템을 태블망으로 해놨는데 요거는 초반에 만들 수 있을 때 넣어주면 좋은 템입니다. 만약에 태블망을 초반에 만든 게 아니라면 덤블조끼 같은 좀더 단단한 탱템을 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덱의 좋은 증강체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1, 2코짜리가 많기 때문에 경량급 굉장히 좋고요. 이즈리얼이 메인 딜러인데 만화통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덴의 메아리, 파란색 배터리, 원칙의 원형낫 요런 증강체 굉장히 좋고요. 이즈리얼한테 피읍템이 없을 때는 원거리에서 때리는 딜을 맞고 빨리 죽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산행의 전율 같은 증강체 있으면은 잘 잡아주면서 피읍을 해주기 때문에 피흡 증강체 하나 정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재생의 바람인데 전투 시작 후에 10초가 지난 상황이라면 레오나, 타릭 요런 애들은 피가 반 이상 정도 까여 있을 확률이 높고 이즈리얼 뭐 뒷라인 딜러들은 짜잘한 딜을 맞고 피가 좀 없을 확률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재생의 바람으로 피흡 한번 쫙 해주면은 좀 좋으니까 다른 거 고를 거 없을 때 요런 거 먹어줘도 괜찮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이 방법을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첫 템은 연운 이즈리얼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 템은 곡궁. 스태틱도 굉장히 좋은 템이죠. 자, 여기선 일단 암라인 탐켄치 쪽 사주고 싶고요. 제가 별 쪽은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하이머딩거 사주면서 조련사 각도 살짝 봐줬고요. 자, 그 다음 템으로는 장갑. 자, 지금 이즈리얼과 암라인, 수호자, 레오나, 타릭, 뭐 카르마 요런 초반에 1코짜리 기물들이 잘 떠줄 때 진행해주면 이즈리얼 덱은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즈리얼이 또 떠줬네요. 좋아요. 트리스터나? 일단 지금 조련사각도 나오기 때문에 살짝 각을 노려주긴 했습니다. 우르프꾸러미, 자결, 천상의 축복. 저는 솔직히 이세개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한번 리롤 돌려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리롤 해보고, 여기서도 무난한 건 그냥 휴대용 대장간. 란두인 성소 좋냐, 로켓 주먹. 요건 그냥 로켓 주먹 먹죠. 왼쪽 두 개가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자, 로켓 주먹 먹고, 이즈리얼 잘 떠줬고요. 카르마도 사주고, 일단 지금은 로켓 주먹은 이 친구를 줄 거고요.
지금은 이즈리얼 덱 쪽 각을 조금 더 많이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즈리얼 관련 기물 빼고 다 판다고 해도 이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트리스타나 뭐 3켄치 이런 거는 한 판 더 가져가는 걸로 하고요. 일단 졌고요. 자, 카르마 이성의 레오나까지 떴네요. 일단 요건 사주면서 진행해주면 될 것 같고요. 카르마가 이성이지만 당장 올리진 않을 겁니다. 레벨업을 누르면서 진행할 거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이즈 관련 기물을 빼고 다 판다고 해도 또 이자가 안 빠지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더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징크스. 아, 이거 뇸뇸이 쪽도 잘 뜨는데 어차피 처음부터 뇸뇸이 키운 거 아니니까 일단 뇸뇸이 쪽은 포기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그래도 입고자리인 쓰레쉬를 써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른쪽을 팔아주면 이자가 되죠. 자, 그리고 이즈리얼 덱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스태틱까지 주면서 초반 피관리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대천사를 주는 게 좀 후반적인 부분에서는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초반은 스태틱이 훨씬 좋긴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팡이 쪽을 가져올 건데 지팡이 템으로도 만들 게 많기 때문에 일단 가져왔습니다. 자, 요거는 팔고 이거 그냥 바로 보석 건틀릿을 줘도 좋거든요. 대천사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주면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이제 시즌7 오면서 이즈리얼이 AP 딜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AP 딜템 위주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초반 기물들은 여기에서 애쉬까지만, 오랩 구간 애쉬까지만 찾아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쓰레쉬는 타릭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당장은 쓰레쉬가 입고자리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초반에 이 빌드업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이성장말 잘 되어도 8랩이 5랩을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즈리얼 요정도로 잘 뜨면 진짜 잘 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좀 이따 6랩 구간 때 리신까지 쓰긴 하는데 뭐 당장 돈이 남으면 사겠지만 돈이 안 남는다면 안 사주셔도 돼요. 지금은 사줘야죠. 돈 남으니까. 자, 음전자. 자, 요 아이템도 먹어주시고 니코가 떴네요. 자, 그리고 이 덱은 1코짜리들이 많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4렙 때 리롤 한 번만 돌려보죠. 잘 뜨면 좋잖아요. 레오나 이성 좋고 카르마도 이러면 요거 다 팔고 이자 보면 됩니다. 자, 이번 상대는 벌써 6렙을 찍으신 분이에요. 레벨업 템포를 엄청 앞당기신 분이죠. 이런 상대로는 레벨업을 안 누르면 좀 힘들겠죠. 자, 뜻밖의 횡재, 우르프 꾸러미, 루덴 메아리. 이거 루덴 메아리가 좋죠. 스태틱으로 마저 깎을 수도 있고 요게 마법 데미지기도 하고 이즈리얼이 스킬을 자주 쓰기 때문에 먹어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리롤 좀 돌려보는 걸로 할게요. 올해 50킴 리롤 해주시면 되고 지금은 애쉬가 떠줘서 비치까지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애쉬 안 나오나? 리신? 일단 리신을 섞어볼까요? 만약에 애쉬가 나왔다면 애쉬부터 섞었을 확률이 높은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차피 안 빠지니까 한 번만 더 돌려볼까요? 일단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올해 50킵 진행해주시면서 1코짜리 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즈리얼은 잘 떠서 좋네요. 일단 50원 이자 보고 다음 턴부터 또 돌려보죠. 일단 초반에 좋은 증강체인 루덴의 메아리까지 있어서 초반에 좀 피관리가 잘 되는 편이죠. 자, 그리고 당장 이즈리얼한테 줄 완제템이 없기 때문에 일단 벨트 쪽을 먹어줄 건데 요거는 수호자들한테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즈리얼 잘 뜨네요. 그리고 리신이 나왔는데 나중에 삼성작을 노려주기도 하거든요. 잘 뜬다면. 그래서 나온 김에 일단 지금 찍어주시고 리롤 돌려보죠. 카르마. 그리고 지금 이즈리얼 두 마리 들어간 것도 폭풍이 터지면 이제 공격 속도도 올라가고 카르마보다는 이즈리얼이 마나통이 적기 때문에 루덴의 메아리 효과가 더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삼성작을 안 찍어도 세죠. 이거는 이성작으로 빌드업만 해서 뭐 8렙 9렙까지 빠르게 넘어가는 플랜을 짜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애쉬 나왔다. 일단 리롤 좀 더 돌려보죠. 애쉬도 잘 뜨면 삼성작을 무조건 봐주면 좋은 기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원래 여기서 리신을 안 넣고 카르마를 넣고 비치를 받아주는데 리신이 이성작이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폭풍을 쓰는 걸로 할게요. 이제 애쉬까지 들어가면서 민첩 사수가 생겼죠. 그러면 공속이 더 빨라지고 스킬 잘 터지고 스킬 자주 쓰니까 루덴의
메아리도 더 잘 터지고. 이즈리얼 템은 굳이 뭘 만들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뜨는 대로 괜찮은 템들 박아주면서 진행할 거예요. 일단 리롤 또 돌려보는 걸로 할게요. 리신 일단 사볼까요? 오. 그리고 요렇게 이즈 삼성이 찍혔다고 리롤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이 덱에서는 그래도 리롤 덱이기 때문에 앞라인 삼성작도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돌려주고 있죠. 아 근데 요렇게 안 떠주면 그냥 레벨업 하고 싶은데요? 너무 안 나오죠? 그리고 용술사는 리신을 줘서 CC기를 조금 더 넣어주는 쪽으로 생각할 거고요. 태블망까지 주고 일단 마무리. 저는 초중반에 태블망이 있어도 진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오, 암살자여서 조금 불안불안했지만 그래도 잘 이겨주는 모습이네요. 자, 수호자 산행의 전율 폭풍의 눈. 요거는 이즈리얼 피흡템이 지금 없다 보니까 그냥 산행의 전율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수호자 먹고 사수호자를 노려줘도 되는데 이건 그냥 산행의 전율로 갑시다. 자, 일단은 계속 모아주면서 자연빵으로 레오나 삼성, 카르마 삼성, 타릭 삼성을 노려줄 건데 나중에 안 뜨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일단 뜨는 대로 갈 거예요. 1탱 밸런스가 너무 좋죠. 번개 내리 찍어서 CC기 주면서 고정 피해도 주고. 이즈리얼 스킬 데미지가 은근히 셉니다. 어때요? 좋죠. 자, 레오나 좋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스태틱과 보석 건틀릿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막템을 주고 싶다면 인피나 거학이나 아니면 대천사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주고 싶긴 해요. 자, 그럼 거학을 주기 직전에는 거학이 괜찮은지 봐야겠죠. 지금 삼성작이 좀 많은지도 보면 좋고 앞라인 용을 벌써 쓰는 사람이 있나 보면 좋고 지금 체력 높은 적들이 굉장히 많죠. 이럴 때는 거학을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러면 거학 쪽을 먹고 거학 만들어주는 걸로 할게요. 만약에 이 곡궁이 안 남았으면 그냥 뭐 인피 같은 거 만들어도 됐었고요. 일단 리신도 사주시고 레벨업. 지금 넣었을 때 도움 될 만한 거. 신기루가 전기 과부하네요. 지금 레오나가 좀 단단하니까 전기 과부하 정도면은 레오나가 살짝 캐리해줄 수 있는 정도? 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기루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신기루 효과가 공격 관련 시너지였다면 그냥 레오나 한 마리 이상 넣었을 것 같습니다. 자, 거학이라 삼성작 탱커는 잘 뚫죠. 자, 거학 스킬 날리면 원콤 짱. 여기에 이제 대천사까지 있으면은 버티면서 더 데미지가 높아지는 건데 저는 그냥 템을 바로바로 빼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템을 만들어줬다는 거. 자, 신기루 다해야? 이거 잘하면 8렙 때 다해야 그냥 쓸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피관리도 잘 됐는데 삼성작 되니까 더 잘 되죠? 요런 덱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조금 탱템 위주로 가져오고 싶거든요. 딜템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거 조금만 돌려볼까요? 이게 AD템이 더 남으면은 나중에 COU한테 주고 쓰면 되거든요. 비치용. 만약에 AP템 쪽이 많이 남는다면 아오신을 쓰면 되는데 AD템 쪽이 많이 남고 뭐 탱템 위주로 많이 남는다 그러면은 COU 비치용을 쓰면서 진행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용발은 일단 레오나 주는 걸로 하고. 자, 이제 지금 타이밍에 8렙을 그냥 찍어버리죠. 어차피 돈 많으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찾고 연승 유지하면서 9렙 노려주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찾고 싶은 거, 아 바드도 좋긴 한데 잠깐만 레오나도 사야 되네. 15유 떴다. 이러면 15유로 넣는 걸로 하고. 배치는 뭐 레오나, 뭐 리신 요런 애들이 먼저 스킬 쓰게 해주면 좋거든요. 리신은 CC기고 레오나는 잘 버텨주고 템은 요렇게 주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아 잠깐만, 상대방 파이크 이성인데요? 5-1인데? 아 9렙을 가셨구나. 2포도 하나 가지고 계시네. 심지어 사이펜 5마리네. 자, 여기서도 리롤 좀 돌려볼까요? 리신 삼성각 그리고 레오나 삼성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 9렙보다는 삼성작을 좀 노려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소라카가 나왔는데 카르마를 빼고 소라카를 넣으셔도 됩니다. 대신
리신 삼성각이 나온다면 용술사를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카르마 삼성작 보면서 리신 용술사를 줄 생각을 할게요. 자, 애쉬 삼성은 좀 멀죠? 카르마. 상대방이 용발이지만 데미지 잘 들어가죠. 어우, 시오유. 이거 리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거 이러면 레오나랑 탈이 그냥 정리합시다. 삼성작이 너무 멀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삼성작은 리신 삼성작에 리콜을 써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리신한테 템을 주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COU 2성이 되면 또 나름 세거든요. 지금 딜량 1등이죠. 일단 초반 라운드에서는 서풍을 가져와줬고요. 지금은 리신이 한 마리 남았기 때문에 자연빵 기대해주면서 9렙을 노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거 삼성을 거의 다 포기한 상태라서 지금 리롤 기대치가 좀 낮아진 상태긴 하죠. 자, 이제부터 싸움은 좀 제대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바로스를 끌어준 상태고요. 자, 바로스 한번더 차면은 어우. 이즈리얼이 왜 이렇게 앞에 있죠, 근데? 그래도 이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좋아요. 강력하죠? 자, 쇼진의 창? 이거는 그냥 카르마도 삼성이니까 카르마한테 주면 무난할 것 같죠? 일단 쇼진은 카르마 주시고, 한번 사이펜을 띄운 상태입니다. 오. 여긴 파이크 2성도 진짜 빨리 찍으셨고, 그랩도 진짜 빨리 가신 분이라, 여유롭게 삼성작을 보시는 분이죠. 이렇게 잘 띄우신, 잘 완성시킨 분한테는 이기기가 좀 힘들어요. 자, 지금 레벨업 되니까 그냥 해서 한 마리만 넣읍시다. 신비술사. 원래는 여기에 바드가 들어가서 CC기 주면서 약간 딜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가주는 게 좋긴 해요. 자, 그리고 지금은 체력 낮은 애들을 살짝 오른쪽에 배치를 해준 상황이고, 그러면 파이크가 오른쪽에 궁을 쓸 확률이 높아지겠죠? 일단 이즈 안 맞았다. 맞았다. 이러면 파이크 잡았나요? 잡았고. 지금 구도는 이긴 것 같은데요? 그죠? 스래쉬. 나이스. 자, 요렇게 한 번만 더 이기면 됩니다. 딱한 번만. 자, 이번 초반 마지막 초반이죠? 워머그를 가져와 줬고요. 바드 안 나오나? CC기를 주고 싶거든요? 아니면 리신. 아하. 상대방 찍었다. 요건 진짜 못 막아요, 근데. 사이펜이 박치기 하면 거의 다 죽을걸요, 그냥? 한번 볼까요? 박치기. 사이펜. 아우. 평타도 너무 센데? 자, 리롤 돌려서 리신 삼성이라도 노려줍시다. 안 나왔네요. 그리고 상대방이 사이펜을 0초 배치해서 서풍으로 띄우긴 진짜 힘들긴 해요. 그래도 한번 막아줬는데? 잠깐만. 까비. 살짝 사이펜이 오른쪽으로 갔다면? 진짜 잘하면 이겼을 수도. 네, 상대방 밸류도 너무 높고 오코이 성작도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힘든 게 맞긴 했죠. 그래도 이즈리얼 덱 약간 요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